3일차 피곤해 보입니다. 아침에 끝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고구마 샌드위치, 달걀국 같은 다른 거, 파파야. 세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밥 먹고 오전에는 악기 가르쳐주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피아노랑 드럼이랑 기타. 플리마켓을 합니다. 진짜일까? 인간극장. 따라다라. 좁은 길에서 부딪힐 때는 마간다 하코코라고 합니다. 좋은 점심, 저녁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굿이브닝 같은. 필리핀 바탕가스 시티의 가운데 있는 성당에 440년 됐다고 합니다. 오이 음료입니다. 도전 음식. 엘리, 그 음료의 맛이 어떻죠? 오이 너의 10점 만점에 몇 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날 수요 예배 느낌의 약간 미드윅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제 현지인들이랑 저희랑 이제 같이 드리고 은총 전도사님이 설교랑 뭐 이런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카메라로 찍는데요. 드론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영님입니다. 생긴 7 members of Moonlight worship team for a short interview from. 아, 오늘 마지막 행사가 끝났고 이렇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끝나고 이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3일째 저녁입니다. 이 이름이 다이너마이트래요. 매운가봐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일정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목사님이 나가서 좋은 데서 쉐어를 시켜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어제 부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부채들을 보면서 뭔가 되게 엄청나게 많이 도전했어요. 선생님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가까워요. 빙수. 아, 빙수. 어, 아, 할로, 할로. 가게가 이름이 없네.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9시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 8시 53분인데, 9시 반까지 연장해 주셨대요. 쓸 거 아니고 썩는다. 할로, 할로는 썩는다. 우리 자매님들이 내가 너무 예쁘대. 네, 맞아요. 그렇지, 어지럽지. 볼 때마다 너무 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찍어드릴게요.
선교의 끝이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부었네요. 필리핀 마지막 선교 날짜입니다. 오늘은 하는 일은 저희 관람 관광 같은 거 있고 무슨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 그리고 구경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잠깐 돌아다녔다가 바로 이제 공항 저녁 8시까지 도착해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마지막 일정 끝났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다가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크다 보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뭔가 영어에 도전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간이었습니다. 이건 코코넛 물이라고 합니다. 와. 네. 이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출발합시다. 메달 좀 달아서 오겠어. 얼굴 낮아요. 시원하게. 놓고 가자. 고! 저는 없어요. 저쪽에 보이는 게 세계에서 가장 작고 낮은 화산이라고 합니다. 인비가 저희 안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 마, 나. 아마 하지 마. 안 돼. 스타벅스 커피. 필리핀 시그니처 아이스 아초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먹어보겠습니다. 면도기 그 기계만 갖고 앞에 탭을 안 갖고 왔어. 그냥 면도 하는 척만 했어요. 야, 상큼해. 저는 한 번 끝났어, 한 번. 이게 좀 다르네. 생각해서 내가 힘든 것처럼. 인정. 왜 나는 안 되지? 컨셉이 없구만. 누굴 올렸어요? 아, 쳐다보세요. 야, 날씨가 핸드폰. 치킨. 네.
그레이스 자매님. 그래요, 우리 최자형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빼줄게, 수고 빼줄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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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현상 수고하십니다. 우리 명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먼저 굿바이. 이제 곧 출국인데 어떤 마음이시죠? 이제 곧 출국인데 어떠신가요? 이제 곧 출국인데 어떠한 마음이신가요? 아, 네. 여름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 해드렸어요. 아쉬워요. 나가고 오면 또 여름이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이분은 바쁩니다. 제 맛이 없는데 맛있는 척 하고 있습니다. 재환님 두 판이나 드세요? 하나에 두 판이죠. 와, 치즈랑 슈프림. 4시간 남았습니다. 시간 되게 안 가네. 23시 58분. 1시간 남았다. 와, 대한민국 춥다. 반바지도 계세요? 짠 추워 보여. 여기도 반팔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시네요. 반팔. 유튜브 가게 나왔다. 수화물이 안 왔습니다. 과연 내 짐은 어디에 있나. 안녕하세요. 마지막 일정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 7시 23분. 짐은 없지만 알아서 갖다 주겠죠. 수고하셨습니다.